누가 좀 다 도와주세요. 제발 뭐라도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 박형식, 전소니입니다. 저주받은 왕세자와 가족을 독살했다는 누명을 쓴 제이가 만나서 서로 누명을 벗겨주고 서로 저주를 풀어주는 그런 구원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월담이라는 게 처음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밤에 몰래 할 것 같고 뭔가 일탈 같고 그런 이미지를 그냥 첫인상을 그렇게 주는 것도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각자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순간들을 작가님이 이제 제목과 함께 드라마에 하나씩 각자 인물마다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의 벽을 넘는 순간을 드라마 안에서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의 모든 캐릭터들이 각각의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성장통을 서로 어떻게 이겨내서 어떻게 월담을 하는가,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서로 의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잘하면 돼. 다른 분들 다 너무 잘하니까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역할에 몰입하려고 가장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본 안에서 제이가 액션도 하고 뭐 감정도 되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러 가지 보여드려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저만의 방식으로 잘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번개불이다. 뭔가 찌릿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임기응변도 빠르고 그리고 뜨거운 면이 있는 여자라서 한번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번개불 좋은데요? 오뚜기? 네, 절대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꿋꿋이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저와 제이도 반반? 형식 배우와 환희도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세자의 책임감과 좀 배려와 따뜻한 마음 이런 건 닮아있고 제이가 가진 어떤 열정이나 신념 그런 가치관의 소신을 가지는 점 그런 거는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추진력과 막 행동력과 이런 거는 좀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반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제이하고 또 소니의 또 뭔가 닮은 모습은 정말로 똑부러지고 당차고 좀 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되게 닮아 보이면서도 뭔가 여기는 잘 다치고 뭔가 되게 더 밝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 소니가 역할보다. 네. 명진이인 것 같아요. 명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맞아요. 또 되게 개성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남들과 다른 그만의 특별함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예쁨을 받는데요? 명진이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확실히 그 명진이라는 캐릭터가 아마 극 중에서도 굉장히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어떠한 장면과 장면의 그런 어떠한 환기? 맞아요. 그런 것들까지 도맡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도 사랑받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특별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역할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 역할에 충실하면 그 역할이 더 빛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능들을 제이가 가지고 있어서 좀 신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승마도 배우고 뭐 검 쓰는 것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그 치마 저고를 입고 산을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그런 몸을 쓰는 것들이 좀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술왕. 너 왕 좀 그렇다. 너 이제 뭐 액션 영화 찍을 거야? 아니. 여기서는 거야?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그치, 말해서. 고생했으니까 열심히 준비했고. 욕심이 나는 것은. 진짜 너 그런 거 되게 잘 생각한다. 순발력이 아주 좋구나. 박형식님은? 저는 왕세자 찰떡. 네. 한국의 풍광.
되게 아름다운 사계절이 담겨 있고 저희가 1년 동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날씨가 담겨 있고 그 날씨 안에 이제 궁궐 안의 모습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이제 서민들의 모습이나 남자, 여자 그리고 신분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런 한국의 아름다운 옷 그리고 건축물 뭐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일무이한. 지금까지 많은 사극을 보셨겠지만 또 지금까지 보신 것과는 또 다른 사극의 한 작품을 보시지 않을까. 그건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극 맞는 것 같아요. 청. 청바지를 입을까요? 청자켓을 입을까요? 춘. 춘스럽게 청청이 뭐예요? 오. 월. 원래 나 이렇게 입어요. 다음. 다음엔 그렇게 입지 마세요. 오, 네. 센스쟁이네. 누? 누가 봐 좋아해? 가. 가가 좋아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구? 범. 범석이 인. 그 왜? 그 인준이. 네, 해외팬 여러분. 저희 청춘얼담 지금까지 보시지 못했던 그 사극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키팬 여러분, 저희 드라마 청춘얼담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See you on 비키! 비키.